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 헬라어 성경 146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볼 때에 그 말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말씀을 잘 선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Kai pas ho akouon mou, tous logos toutous, kai me poion autous, homoio tesetai andri moro, hostis, Οκο δόμεσεν αυτού τεν οικίαν επί τεν αμμον. 자, 천천히 한번 해석해 봅니다. 그리고 모든 듣는 사람, 듣는 아쿠오의 현재 능동태 분사죠. 남성 단수 주격 듣는 모든 사람, 나의 이 말들을 듣는 모든 사람, 그리고 매 포이온, 포에오의 현재 능동태 분사 남성 단수 주격 행하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 그 말이죠. 한번더 합니다. 그리고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풍랑이 일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이다. 반석 위에 그 주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공격이 닥쳐도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모든 사람, 어떤 사람, 듣는 사람, 무엇을 나의 이 말들을 보통 이런 무 같은 전저번은 앞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 뒤에 오는 경우가 많지만 앞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말과 어순이 같죠? 나의 말들, 그죠? 이 나의 말들을 듣고 그리고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앞에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실천하는 모든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들 그것을 말씀을 드렸죠.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 나오겠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뭐뭐와 같다. 호모이오. 호모요오 뭐뭐와 같다 그 말이죠. 호모요오의 미래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태가 수동태임을 잘 드러내죠. 오마이 에타이 그렇게 변하죠. 에타이 뭐뭐와 같다. 어리석은 남자와 같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것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 호스티스, 주격 관계대명사죠. 영어로 하면 후죠. 어떤 어리석은 사람? 집을 짓는 오코도메센 하면 오이코도메오의 부정 과거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집을 지은 사람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 말입니다. 오이키야, 오이키야스, 오이키야, 오이키안 그렇게 변하죠. 여성 단수 목적격 암몬 하면 암모스 여성 단수 목적격이죠. 암모스의 여성 단수 목적격 한번 더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어떤 모든 사람 내이 말들을 듣고 행하지 않는 내이 말들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남자와 같다. 어떤 어리석은 남자요? 그 집을 어디에 지어요? 암몬 하면 암모스, 모래 위에, 에피플러스 사격이죠.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을 모래 위에 지으면 됩니까? 집을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지겠죠. 집을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고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죠.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이 땅에 속해서 이 땅과 함께 멸망할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하고 그런 사람이 주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성이 많은, 죄성에 깊이 쩔어 있는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문제를 도려내고 내 삶을 바르게 하는 그런 고통이 수반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실천하고 내 삶에 실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며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실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바르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실천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내 삶에 적용하여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성화시키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삶에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성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붙드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까지, 천국의 문 앞에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